아, 네. 아,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 김선동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인사드립니다. 아, 1등만 기억하는 아,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서도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등만 기억하는 잘못된 그런 경선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또다시 돌리려 하는 그런 서울시장 선거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서울시민의 바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제1야당으로서 스스로 근력을 키우고 막판에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이고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야당의 지지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권력을 키워서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묵묵히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도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당은 수권 능력을 인정받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선까지 승리하는 토양을 쌓아야 하고 그첫 번째 관문이 서울시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선통합 후경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당에는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을 다 버리고 외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구국의 전사인 양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이고 당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작년 패스트 트랙 공수처 문제 +1, 그 다음에 4 플러스 1그 야합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통합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국국의 전사로 모시는 이러한 발상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그리고 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 국민의 힘 후보 경선 그리고 후 단유라 논의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수권 역량을 보여 주어서 서울 시장에 승리하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